여기가 세종시에 있는 국립 중앙 수목원이 왔는데 오늘 한번 들러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구만. 와, 입구가 뭐 괜찮은데 나무도 짓는가 되어 있고 상당히 넓어. 아마 몇십만 평 되는 것 같은데 넓이가. 수목들도 뭐 잘 돼 있고 아직도 진달래가 좀 남아 있는데 관리동인 것 같아요. 관리동 들어가 봅시다. 아, 티켓팅 하는 것도 여기 있네. 자동 티켓팅 하는 것도 있고 앙장이 있고 매표 발매기도 있고 여기가 매표 관람하는 데 모양인데 하는 데가 이렇게 되어 있고 들어오는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니다. 여기가 매표소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니까 들어가 봅시다. 여기 이렇게 예약을 하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입장권 보여주세요. 네. 입장하시고요. 이거는 들고 다니시기만 하셔야 돼요. 먼저 유리관 번호 50번 번호세요. 시간 맞춰서 전화하세요. 국립 세종 수목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약간 왔었는데 그래도 깨끗합니다. 세종 수목원. 양귀비꽃이 그대로 있네요. 양귀비꽃. 양귀비꽃을 좀 담아볼까요? 양귀비. 버스도 셔틀 버스처럼 어디 관람 버스도 있는 것 같아요. 전기 버스가 있구만.
저 앞이 바로 신내 식물원입니다. 상당히 서울의 그 보타닉 파크 이 보던 좀 큰 것 같아요. 1시 반서부터 들어간다니까 좀 이렇게 다녀보고 들어갑시다. 저쪽이 있고 들어온 있고 바깥쪽은 아직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에는 각종 식물을 잘 식재해 놨다니까 얼마나 넓고 상당히 넓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바람 많이 부는데 하늘에 멍게 그림이 멍게 있고 날씨는 괜찮았어요. 행복, 오늘의 기분, 행복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행복, Once upon a springtime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하는구만 특별 전시실
예쁜 꽃이 많이 쉽게 되어 있어요. 주릿꽃도 있고 여기 아주 정원을 잘 만들어놨는데 한번 가봅시다. 핑크 물리도 있는데 또 정원을 손질하는 사람이 많은데 손질하시는 분이 있네. 360도 한번 쭉 둘러볼게요. 상당히 광활합니다. 깜짝꽃도 많이 심어 있고 여기가 입구입니다. 이렇게 있구만요. 지중해 온실 먼저 들어가는 걸로. 이제 지중해 온실 쭉 들어가면 한 바퀴 돌면은 전체적으로 다 분대입니다. 4개 파트를. 밤에 올라가서 에릭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정상에서도 전체를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지중해관. 국민날이라 사람이 이렇게 많지도 않아도 다행이네.
논나지도 조절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해놨거든요. 시계실도 이런 식으로 해놨고 잘 해놨네요. 서울에, 서울 보타닉 파크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크지만, 더군다나 더 잘 되어 있는 것은 오목조목하게 아주 시스템 디자인을 잘 해놨어요. 생각보다는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우선 화각으로, 광각 화각으로 잡아놓고, 다음에는 인스타 360으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잘 되어있죠? 잘 됩니다. 여기 지중해관. 지중해관이었습니다. 다음 어디 볼까요? 나가봅시다. 아, 이것이네. 케이발 물병나무, 케이발 물병나무를 본따서 만들었군요. 와, 좀 가까이 찍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구만요. 케이발. 케이바 물병나무 인출 것도 많아요. 자, 그러면 지지개관은 다 봤으면은 열대온실 여기서 더웠겠는데요. 잘 가봅시다. 아, 조금 더웠구만. 아, 이건 서울에 보타닉 가드가 처음 툰넬을 만들어가지고 폭포가 나오게끔 만들어놨네. 힘들어. 힘들었다고? 와, 잘 해놨는데? 이야, 여기 서울에 보타닉 가드가 만들어놨구나. 아주 규모 있게 오목조목하게 배치도 잘 돼 있고 잘 돼 있구만요. 아, 열대관도 아주 열대열의 나무 있고 2층에 또 스카이워크도 따로 있어요. 제가 스카이워크 한번 봐야죠.
와, 여기 아주 폭포의 아름다운 꽃이 더 많습니다. 폭포바야. 와, 그렇죠. 잘 보이는데요. 여기는 각 나게 세 개, 네 개 관을 합쳐서 한 길로 해놓지 않고 따로따로 해놨어요. 2층 계단 올라가는 길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반쪽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잘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잘 해놨어요. 여기 연못 구성을 아주 정말 잘 해놨는데요. 위치 조금 붙여볼까요? 다음에 계단 올라가서 2층 한번 봅시다. 그냥 이쪽으로. 아까 같은 곳이죠. 2층에 올라가 봅시다. 잘 해놨네. 서울 보다니 받으면 철 무대 있는데 여기는 나무 데크로 잘 해놨어. 이야, 신경을 많이 썼구만. 이게
안녕하세요. 기관도 다 봤으니까 여태가 더 나가 있죠. 일단 두 군데를 봤습니다. 아, 이번엔 이 안에 특별 전시라고 있는데. 아마 특별히 테마적으로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한번 구경합시다. 아, 여러 가지 테마도 있고, 왜 특별하구만, 좀, 자, 왼쪽으로 한 바퀴 쭉 돌은 다음에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 가지 화초를 다양하게 조성해 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밑에 그 잠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꽃을 좋은 꽃을 특별한 꽃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놨네요. 힘들구만. 그 천 가지고 꽃송이도 만들어 놓고 연극을 많이 잘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머리 떨리는 이 천으로 만든 꽃송이입니다. 이 장미 꽃송이를 만든지 모르겠는데 보시고 있네. 아유, 수고 많이 하세요. 예. 자, 알람을 이렇게 넣어놨네. 와, 연기 잘했네.
여러 가지 관람할 수 있는 잔디가 잘 심어놨어요. 자,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저도 한복 쭉 둘러봤는데 우선 실내만 봤고 실외는 따로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저 특별 전시실은 각종 화려한 꽃을 이렇게 잘 전시해서 사람들의 시각적인 면을 잘 소개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구경 한번 잘 했습니다. 여담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